안녕하세요. 이번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한 김덕훈입니다. 실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탈락한 후 꿈쩍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는 더 높은 자격증 기술사를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도체 업종의 위험물 설비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취득시 회사에서 자격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물 기능장은 화학식을 다루다 보니 전자과를 졸업한 비전공자인 저에겐 도전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계산식의 경우 풀이를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71회차 시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빈번히 짚어주셨는데 그게 시험에 출제되었고 손쉽게 정답을 쓸수 있었습니다. 여러 반응식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반응하는 물, 산소, 알코올류 등은 필수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나 자료들이 있더라도 본인이 취득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꾸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근이 많은 날에도 최소 10분은 책을 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여 공부하였고, 다시 기출을 풀어서 또 틀린 문제들에 대해 2차적으로 정리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많이 약해서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여 풀이 방법의 감을 잡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회사를 병행하며 공부하기엔 시간이 한정적이라 생각하였고, 기왕 시간을 투자할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마침 회사 선배도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배우락 교수님을 추천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배우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조차 몰랐지만 교수님의 기초 화학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는 한 달, 실기는 두달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암기할 게 상당히 많아서 기간을 좀더 넉넉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땐 필기와 실기, 구분하여 공부를 해야 되나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집어주신 비중 높은 항목들을 구분 없이 공부하다 보니 필기, 실기 관련 없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이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